행사장을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내빈들을 모시고 봄 향기 가득한 이곳 상계체육공원에서 제21회 구 봄꽃축제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구발전협의회 이윤우입니다. 국민의회는 여건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올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봄꽃축제 추진위원회 유재강 읍내 번영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행복드림 옥천군 황규철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남부사군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 도의회 유재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 도의회 박영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옥천군의회 이병우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옥천군의회 박중욱 행정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옥천군의회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옥천군의회 김경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남부사군 당협위원장 이재한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옥천 군수이신 김재종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문화원 유정현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옥천군 문화원 장이셨던 김승영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 미처 소개 못 드린 소중한 분께는 너그러운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읍내번영회 유재강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과 네 분들을 모시고 제21회 봄꽃축제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읍내번영회장 유재강입니다. 근 3년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즐겁고 기쁜 만남의 장소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새로운 봄을 맞이하여 오늘 축제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기쁨과 건강 찾으시고 상큼한 봄 향기 느끼시는 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규철 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황규철 옥천 군수입니다. 아, 제21회 우리 구 봄꽃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 봄꽃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신 우리 유재광 우리 번영회장님과 이윤우 구발전위원회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봄꽃축제가 열리는 이곳 구읍은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정지용 생가, 지용문학관, 유경수 여사 생관, 옥천향교 많은 문화유산이 위치한 곳입니다. 연중 꾸준한 관광객이 이곳 구읍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계리 일원의 옥천 박물관이 건립되면 구읍은 명실상부 옥천군의 문화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축제는 4년 만에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이웃 간의 화합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라며
관광객들에게는 넉넉한 인심을 베풀고 즐거움을 한가득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애써주신다면 이번 축제는 아마 성황리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우리 구읍 주민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하고 계신데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덕흠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구읍 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덕흠 의원입니다. 우리 저쪽에 저 막걸리 드시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일주일만 좀 빨리 했으면은 어떻게 했나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이제 벚꽃 축제를 각 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들 벚꽃이 좀 져서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달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오늘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구읍 면민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길게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읍 사랑합니다로 축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읍 군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한범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읍 주민 여러분 그리고 축제장을 찾아주신 내방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천군의 박한범 의장입니다. 싱그러운 봄 냄새가 가득한 4월을 맞이해서 제21회 구읍 봄꽃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비록 예년과는 달리 고온 현상으로 이미 벚꽃은 졌지만은 그래도 우리 상계 공원과 교동 저수지 주변의 그 산에 초목들이 봄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 자태만으로도 우리가 이 축제장을 찾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 자리에는 우리 존경하는 국회 정보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박덕흠 국회의원이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또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우리 구읍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임 군수님이 계셨던 우리 김재종 군수께서 벌여놓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새로이 또 우리 황규철 군수께서 또 마이스센터 또 우리 오가동천 교동저수지 명소화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에서는 또 우리 국회의원이신 박덕흠 의원의 힘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황규철 군수께서 전임 군수께서 벌여놨던 사업 외에 신구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두 분에게 심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모처럼 이렇게 구읍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뵙자니 참 마음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비록 많은 인원이 함께 자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년도에 더 큰 행사를 우리 기약하면서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내내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우시죠? 그럼 이상으로 개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행복하십시오.